이것이 바로 경기혁신교육은 미래의 목표입니다. 혁신교육,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보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존중받고 행복하게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건데요. 이 새로운 교육의 변화,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예, 아주 그러네요. 네, 살아있는 교육 혁신학교, 이 초등학교를 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대 다 아우르는 이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학교로 쭉쭉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네. 뭐 일단 학교가 재밌어지는군요. 네. 학교가 신나고 재밌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죠. 네. 공부 안 했으니까. 네. 그러게요. 네. 예. 자, 조선식 아나운서 좀 신나는 거, 재밌는 거 준비하셨죠? 네. 내일부터 다시 또 비가 시작된다고 네. 하잖아요. 오랜 장마가 또 시작되는데 매년 장마가 시작되면 대나무가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예, 왜 그러세요? 알을 낳는다고 그랬죠. 아유, 왜 그러세요? 저도 만신반의했습니다. 알을 낳는 대나무의 정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뻥이 느셔. 대나무 숲에서 수상한 알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제작진. 정말인가? 큰 놈은 계란보다 더 크고 적은 것은 계란만 나고 큰 것은 이러고 커 계란보다 더. 아, 정말? 대나무가 알을 낳는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대나무 숲에 새가 사나 보죠. 아이고, 대밭에서 나온 알이 엄청나게 나와요. 이거 보세요. 알이 얼마나 많은가요? 잠깐만요. 알이네? 정말 이건 뭐죠? 신기했잖아. 금방 나왔나 봐. 어머. 대나무가 낳은 알의 정체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무슨 알이래? 대나무 알? 대나무 하면 담양. 담양에서도 대나무로 유명한 중록원 대나무가 나오고 죽순은 봤지만 알은 무슨 알? 대나무 그러게. 알이 있어요? 그러고 알 나오냐고 알은 모르겠어 뭐가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원한 느낌을 받는다고 답답한 마음에 써있던데요. 답답한 마음에 직접 찾아봤지만 어떤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러게요. 실례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 신선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알이에요. 네, 대나무 밭에서 알을 본다는 것은 이제 본 것 같아요. 한 주민의 결정적인 제보로 대나무 알이 맞아요. 있다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네, 깨끗한 마음만 볼 수 있는 알. 때마침 운이 좋게도 대숲에서 한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할머니, 대나무가 낳은 알 혹시 못 보셨나요? 알은 무단 게 그것이 새끼란 게 시방. 올해 낳으면 새팔 안 해요. 요 껍데기 덜 벗어지고요. 알 없대는데요? 도무지 알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제작진. 하지만 또 다른 주민에게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알같이 생겼거든 거. 당초에는 그것을 옛날에는 그걸 모르고 구랭이 알이라고 해서. 구랭이 알? 그렇다면 뱀이 낳은 알을 착각한 걸까요? 비슷하네요. 고성능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게 고단백질이고 식물성 단백질, 식물성. 몸에 좋아요? 아, 최고로 최고로. 대나무 밭에는 그거 이름이 용알이라고. 아니, 대용알. 대나무 용알. 대나무 용알? 게다가 불리는 이름도 참 다양합니다. 가끔 하나씩 있는데 보기가 힘들어. 이제 대밭에가 전문으로 그거 삼성 봐야 있지. 일찍 오라고 일찍. 그래요. 또 새벽까지. 일반인들은 찾기 힘들다는 문제의 알. 심지어 아침 일찍 와야 만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결국 다음 날 새벽 대숲을 다시 찾은 제작진. 그런데 병아리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밤새 보호한 거예요? 그렇게 찾아내면 대나무의 알이 달걀이었던 걸까요? 진짜. 이건 닭이 깐 거네요. 어? 그쵸. 제 집에는 막 여기저기 알도 막 사요. 대나무의 알을 찾는 길이 이렇게 멀고 험난할 줄은 정말 몰랐는데 결정적인 이야기를 또 듣게 됐습니다. 저쪽에 많이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저쪽으로 가봅시다. 이거 참. 이모이들 알 많이 땄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알과의 만남. 이거 알 좀 보세요. 어디. 많으네. 영빠 좋네. 드디어 드러나는 알의 정체. 구렁이 알인가? 아니 이게 대나무의 알이라고요? 언뜻 알처럼 보이긴 하죠. 이것은 장마철에 비가 오면은 크고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커버려. 이게 뭐죠? 근데? 대나무의 정기를 그대로 받아 탄생했다는 바로 문제 대나무의 알을 발견했습니다. 신기하네요. 대나무 죽자에 손자 손자를 붙여서 죽손. 대나무의 죽순. 손자다. 죽손.
대말, 용알 이제는 이제 북송이라는 이제 부화하는 이름까지.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알이 부화하는 모습. 무서워.